안녕하세요, 피쿠라스입니다.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라 불리는 블랙아이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는 블랙아이스 미끄러짐 실험 영상을 제작을 하고는 싶었지만 그 위험성이 너무 높아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정말 의도치 않게 블랙아이스 미끄러짐 실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블랙아이스 위에서 급정거를 했을 때 얼마나 미끄러질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피플러스 스피더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 매년 이제 겨울에 많은 사고로 이어지는 블랙아이스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실험으로 좀 계획 중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제가 사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예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고 규정 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제가 1차로로 운행을 하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앞에 있던 차량이 이제 급정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속도가 줄은 상태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앞에 노란색 차량은, 벤츠 차량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급정거를 하셨겠죠. 하시면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을 했지만 차량이 이제 한 30에서 40m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앞차와 충돌 사고가 좀 나게 됐습니다. 사고가 이제 나고 나서 한 3초 정도 있다가 제 뒤에서 오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량 뒤쪽을 충돌하면서 이제 3중 추돌이 이제 발생이 된 내용인데, 그 제가 사고가 나면서 차량의 이제 모든 전자기기와 시동이 이제 꺼졌어요. 뒤 차량도 마찬가지로 차량 유지 거리는 하셨어요. 하셔서 오시고 계시다가 제가 충돌하면서, 네,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셨는데 영상의 마지막에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살짝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잡는데 저기도 밀려요. 네,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 이게 제가 차량이 밀리면서 짧은 시간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선 제가 이제 1차선에 있잖아요. 1차선에 있다 보니까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면서 가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트럭이 있었죠, 한 대. 이 트럭이 있었고 뒤에도 제가 알기로는 차가 있었어요. 대각선 뒤쪽으로. 그래서 차선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회전을 해서 돌게 되면 더 큰 사고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선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이제 2차선은 안 되겠다 싶어서 가드레일 쪽을 충격을 좀 해서 속도를 좀 늦춰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반대편 차선으로 이제 넘어가거나 타이어가 타고 올라가면은 이제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지막에는 차라리, 아, 그냥 여기 이제 미끄러지고 있죠. 미끄러지는 대로 그대로 정면 충돌이 가장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충돌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받기 전에 한탄을 합니다. 아, 이걸 하거든요.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충격이 덜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가 진짜로 반파가 났습니다. 예. 생각보다 심하게 났어요, 사고가. 그 운전석 에어백이랑 무릎 에어백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블랙아이스가 이제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나름 최대한 짧은 순간에 브레이킹도 하고 엔진 브레이크도 사용해보고 해볼 수 있는 거는 노력을 해봤는데 타이어가 이미 접지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앞차 있잖아요, 이 앞차가 없었다면 그 미끄러지는 속도로 봤을 때는 최소 진짜로 한 70m 이상은 좀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앞차에 대한 과실은, 네, 제가 100%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100%가 나왔고 뒷차량 같은 경우도 100% 비율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이제 앞차 운전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뒤에 운전자분도 크게 다치진 않으셨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나마 뭐 아시겠죠? 수년간 인간 더미로 활동을 하면서 사고에 비해서 부상 없이 끝난 게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사고를 더 키우기보다는 정면 충돌
건물이 가장 맞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밀려서 어떻게 숨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를 하려면은 앞차와의 충돌이 제일 낫다고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나 이렇게 울먹이는 거냐? 우는 건 아니고요. 예.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더 많은 곳에서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본의 아니게 저희가 제작이 된 저의 사고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고 없이 좀 안전 운전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